제1편은 이제 각 편마다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장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에는 절로 또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1편은 이제 두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1장은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실제 이제 시험에도 나왔죠. 어떤 거래에서 CISG가 적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기도 했었고, 뭐 앞으로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어떤 케이스를 주고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 거래에 대해서 CISG가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의 판단을 하고, 만약에 적용된다라고 하면 뭐 관련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뭐 해석을 해봐라라고 했을 때그 문제는 결국은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묻는 것이고, 그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장소적 적용 범위와 사항적 적용 범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의 적용 범위는 이른바 장소적 적용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와 관련된 부분들이 더욱더 뭐 의미가 있고, 반드시 정확하게 소위 말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적용 범위 1조를 공부를 할 때는 이제 그 영업소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한 영업소 개념을 공부를 하실 때 제10조에 영업소를 결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영업소가 무엇이다, 이런 개념적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영업소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영업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둘 이상이 존재하거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1조를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10조도 그냥 세트처럼 생각을 하시고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조부터 5조는 요거 똑같은 적용 범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적용 범위는 이른바 사항적 적용 범위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사항적 적용 범위.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어디서 들어본 바가 있겠죠. 이 CISG 2조부터 5조까지는 이런 얘기는 이제 간간히 들어보셨을 텐데, 사항적 적용 범위라고 하는 거는 장소 말고 어떤 개별적인 거래권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되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이 얘기는 결국은 다 정리를 해보면, 아, CISG는 물품과 관련된 거래에 적용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적용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물품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로 설명을 했었고요. 특히 CISG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표현했던 것들이 뭐냐면, 물품임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유추라고 하는 말은 2조에서는 이런 거래 성격은 뺄 거야, 3조 이런 거래 성격 뺄 거야, 4조 이런 거는 뺄 거야 라고 하고 보니까 결국은 물품만이 남아 있더라. 그래서 2조부터 5조까지도 역시 큰 덩어리로 묶어 가지고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조는, 이 6조도 매우 중요하죠. 6조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6조, 9조, 29조, 2부 해가지고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CISG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라고 하면, 당사자 자치 원칙이다, 계약자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6조는 사실 어느 조항을 쓰든 어느 내용을 쓰든 간에 맨 앞단에 위치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안 써도 되지만 6조는 어디나 써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합의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협약 전체가 됐든 아니면 특정 조항이 됐든. 그래서 1조부터 6조까지가 이렇게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거고, 제2장은 총칙입니다. 총칙. 그래서 이 총칙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CISG 전체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를 하는 거죠. CISG 전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총칙 규정은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까지 이제 총칙이 되어 있고요. 먼저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건 뭐냐면, 7조, 8조, 9조는 해석과 관련된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 해석을 할 때는 할 때, 7조를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될까? 8조를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될까? 또는 9조를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고, 7조는 좀더 협의로 얘기를 해보면 협약의 해석 기준, 협약의 해석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단독적으로 10점짜리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CISG를 해석할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약 자체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CISG가 뭐냐라고 하면 1조부터 101조까지 나와 있는 규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규정 자체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7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협약의 해석 원칙에 대해서 CISG 규정 중심으로 상술 하시오 물어보면 7조 쓰라는 말이구나라고 캐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고, 8조하고 9조는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약의 해석 원칙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CISG라고 하는 거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 간의 국제 간의 거래에 대해서 이슈가 생기면 CISG를 적용하겠다. 근데 이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에요. 계약의 해석 원칙. 그래서 8조는 당사자의 의사나 또는 당사자의 진술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고, 9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관습 또는 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구속력을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해석 원칙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물론 8조하고 10조, 아까 8조하고 9조 따로따로 충분히 10점짜리 나올 수가 있고, 특히 9조는 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9조가 훨씬 더 중요하고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9조는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인코텀즈와 항상 비교를 할 때 9조를 가지고 비교를 하였다. 그래서 이 비교라고 하는 거는 이들 간의 어떤 그 상충 또는 상충 시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어떤 규범이 먼저 적용되느냐 라고 하는 거를 결론을 내릴 때 이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구조는 관습과 관련해 가지고 CISG에서 4조하고 9조에서 관련된 조항을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습 얘기가 나오면 또한 기계적으로 4조하고 9조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필요한 조항들을 이제 따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10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용 범위를 얘기를 할 때 영업소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10조 자체만 단독적으로 뭐 쓰세요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예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10조는 1조랑 세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11조 역시 중요하긴 하나 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 써먹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냐면 불효식 계약이다 라고 하는 법적 성질을 활용하고 설명을 할 때 이 내용을, 이 11조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식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셨고, 이 얘기를 할 때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 계약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불효식적 계약 성격을 11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12조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냥 간단하게, 사실 간단한 조항이 아닌데 간단하게 일단 의미를 부여하자면 요식 계약적 성격을 선언하고 있는 조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12조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CISG에서 유일하게 강행 규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12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조. 근데 이 강행 규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앞서 6조에서 소위 말해 당사자 자치원칙 합의가 최우선 적용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조는 무조건 이 12조는 12조에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이 성격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13조도 역시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물어볼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서면의 정의 뭐 또는 서면의 범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것이고, 요 얘기는 우리가 앞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전자 서류의 어떤 뭐 적극적 수용 그런 얘기를 할 때 CISG에서도 서면의 범위에 전신과 텔렉스까지 포함한대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유사하게 같은 개념으로서 운송에서도 뭐 전자식 선화 증권이 활용된다. 그 다음에 신용장에서도 전자적 제시에 관련된 뭐 EUCP가 추가적으로 뭐 제정이 된다더라. 뭐 이런 식의 내용과 그 괴를 같이 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1편이에요. 그래서 1편도 보시면 그룹으로 묶어서도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게 있고, 단답형으로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제2편은 계약의 성립 편이고요. 2편은 뭐 앞에 있는 제1편과는 달리 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개별적인 조항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조부터 17조까지는 청약과 관련된 내용이고, 18조부터 22조까지는 승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조항 하나하나도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계약의 성립 파트에서 이미 CISG를 근거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수준으로, 물론 조항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3조, 24조를 같이 정리를 하시고, 23조도 앞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23조는 계약의 성립, 계약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조항은 사실 계약이 성립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제 규범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었죠. 그래서 계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3조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이와 관련된 법리가 청약과 승낙에 의한 법리고, CISG 각각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14조에 뭐 청약에 대한 개념과 요건, 15조에는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와 그 다음에 철회라고 하는 효력 소멸 사유, 16조는 취소, 17조는 뭐 거절, 18조부터 해서 뭐 지연 승낙, 부과 조건 승낙 등등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조항을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3편이 역시나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CISG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이다. 그래서 3편이 실질적으로 이제 물품의 매매와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3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은 총칙 규정이고요. 이 총칙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품의 매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총칙이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25조부터 29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25조는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본질적 위반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CISG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두개 조항만 골라봐라라고 얘기하면, 단연코 최우선으로 꼽히는 게이 25조입니다. 그래서 CISG에서 본질적 위반이 갖는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본질적 위반이라고 하는 CISG 25조에 규정하고 있는 뭐 규정상으로 한네줄 정도 되지만, 그네 줄을 당연히 완벽하게 그 텍스트 자체를 최대한 이해를 하시고, 쉽게 말하면 분석을 할 수준까지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이런 본질적 위반이 계약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는 효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개념을 확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물론 이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후에서 전개될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어느 조항에 어떤 사항과 연결을 시킬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여섯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고, CISG와 관련된 논문도 뭐 엄청나게 나오죠. 뭐 상학 쪽에서도 나오고 법대 쪽에서도 나오는데, 가장 많은 주제가 요거예요. 본질적 위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개념이 계약에 미치는 효과. 그래서 이것만 써도 50점짜리는 충분히 나옵니다. 당연히 뭐 10점짜리 나올 수가 있고요. 본질적 위반에 대해서는 정말로 충분히 학습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6조는요, 계약의 해제의 통지라고 하는 것이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제권 중에 가장 강력한 구제권이 계약 해제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방법. 방법.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약 해제권이라고 하는 구제권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그래서 49조하고 64조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계약 해제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계약 해제권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 계약 해제권은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제 수단이야.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특히 계약 해제권이다라고 하는 걸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CISG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면, 계약 유죄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논리로서 계약 해제 곤란, 즉 본질적 위반인 경우에 한해서 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했었죠. 거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계약 해제 요건이 갖춰지면, 성립하면 그냥 계약 해제 가능하냐, 이런 문제예요. 결론은 뭐다? 아니다. 계약 해제를 하려면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는 방법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26조를 그냥 26조 대해서 쓰세요, 이런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용적으로. 하지만 계약 해제권이라고 하는 전반을 얘기를 할 때 하나의 목차가 되는 거예요.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해제권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행위를 해야 된다. 그 행위는 뭐냐? 해제의 통지를 해야 된다. 법적 근거는 26조이다.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써먹을 거고, 물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계약 해제의 하면 뭐 효과부터 해가지고 계약 해제 관련된 뭐 공통 규정, 또는 계약 해제를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뭐 25조도 활용되고 6조도 활용될 거다. 근데 계약 해제를 하겠다라고도 통지를 하게 되면 언제 이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것도 이제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바로 27조에 나오고요. 통지의 효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지의 효력. 그래서 26조 얘기 나오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27조도 같이 써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할 거야 라고 통지를 했어. 통지를 하면 그거에 대한 효력은 언제 발생하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 해제, 그러니까 통지의 효력은 발신주 입장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리고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도달주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발신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조는 특정 이행과 국내법이라고 하는 조항으로서, 앞서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기본 접근하는 컨셉 자체는 CISG의 특징 중에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의 타협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28조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줬는데, 간단하게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해놓으면 46조하고 62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행 청구권이라고 하는 당사자의 구제권과 함께,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구제권에 있어서 대륙법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냐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28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아, 영미법계의 구제권도 전혀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28조 역시 28조만 가지고 쓸 일도 사실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특징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28조와 요 46조, 62조를 세트로 생각을 해서 또는 활용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조항이다 보시면 되겠고, 29조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종료를 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요건 역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6조, 9조, 29조, 2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낙선계약적 또는 합의계약적 또는 당사자 자치 원칙을, 계약자의 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조항들의 하나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쉬워요.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효력을 규정해 놓은 조항이다. 그래서 3편 물품의 매매편의 제1장은 총칙, 물품의 매매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5조는 단연코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